캠핑 열풍 속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은 곳이 있다 해서 찾았는데요. 아니 그런데 캠핑과는 영 거리가 멀어 보이죠. 이게 다 뭔가요? 돔 모양으로 된 그 텐트를 짓고 있습니다. 이동이 가능한 조립식 돔 텐트인데요. 일반 텐트나 카라반과는 또 다른 매력으로 색다른 여행을 즐길 수 있다고요. 마치 만화 속 주인공이 살 것 같은 우주의 작은 섬 같습니다. 지금 외형으로는 하루 걸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안에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도 하루 해가지고 이틀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집을 짓듯이 하나하나 조립하며 사람의 손을 거쳐 만들어지는 돔 텐트. 규모가 크기에 쉽지 않은데요. 전부 다 조립이어가지고 현장 상황이 맞춰갖고 하다 보니까 다 화장실부터 해갖고 싱크대 뭐든지 다 현장에서. 변기부터 화장실 바닥 각종 자재들이 도착합니다. 재료를 보니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은 대공사 같습니다. 이곳에 과연 어떤 모습의 돔 텐트가 탄생할까요? 뷰를 보고 정센터로. 센터로 해서 줄이면 잡았을 때 여기서 잡고 불러 한 장 넓이. 위치와 문의 방향을 자유롭게 제작할 수 있기에 설치 장소부터 정합니다. 설치 방법이 있어요. 그냥 무대포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위치 선정이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뷰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뷰를 볼 수 있는 곳에 저희 전망창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잡아서 출입구가 선정이 되고. 돔 텐트의 기초가 되는 바닥을 먼저 맞춰주는데요. 모든 기초 공사가 탄탄해야 하는 법. 위치와 크기 때문에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멀쩡한 바닥에 구멍을 뚫는 작업장. 이게 뭔가요? 화장실 배관 구멍입니다. 아 이거 만들고 하는 게 설치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화장실 배수구를 맞춰 뚫고 연결하는 것이 마치 집을 짓는 것 같습니다. 바닥 작업이 끝났으니 이제 측면을 세울 차례. 그런데 판넬에 무언가 끼우는 작업장. 이건 뭔가요? 이게 가스켓인다고 그러는데 블록과 블록 사이에 바람을 막아주고 물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음 틈새를 막아줘 내구성을 높이고 방수 역할을 하는데요. 판넬을 세우는 작업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가 약 10kg 정도 됩니다. 몇 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아래 18개씩입니다. 뭐가 잘못됐나 봅니다. 아, 비상문. 아하, 비상문 자리를 미처 체크하지 못했다나요? 캠핑장 법적으로 비상문이 하나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 중간에 끄서 다시 끼야죠. 잘못 끼운 판넬을 제거하고 비상문을 끼워주는데요. 커다란 판넬을 끼우고 세우고 3시간 넘게 이어지는 작업에 힘이 들지만 무엇 하나 허투루 지나침이 없는 베테랑 작업자. 힘들지만 어떻게 합니까?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10kg가 넘는 판넬을 사다리까지 놓고 만들어가는 고된 작업. 그렇기에 작업자의 호흡이 중요한데요. 이럴 때면 오랜 시간 손발을 맞춰 작업한 부자의 호흡이 빛을 발한다죠. 하나하나가 한 10kg 이상 나가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다 보면 이제 밑에 중심이
밑에 쪽 위쪽에 있다 보니까 밑을 잡으면은 조금 벅찰 때도 가능 있습니다. 따로 세워 가. 어, 좀 세워. 옳지. 세워. 옳지. 그래. 19 제곱미터 규모의 3.5m 높이, 900kg 무게의 돔을 두 작업자의 기술과 힘만으로 조립하는 과정입니다. 작업을 시작한 지 5시간쯤 되었을까? 외형이 완성되는데요. 작업자는 이제야 잠시 숨을 돌립니다. 아, 배고파. 땀으로 범벅된 작업자의 옷에서 고단함이 묻어나는데요. 가다 보면 다반사죠. 매일 갈아입고 매일 빨아입어도 그래요. 베테랑 작업자는 이 힘겨움 또한 묻어나게 넘기며 힘을 내봅니다. 야, 여름인 여름인데, 야, 오이냇국으로 왔어요. 아, 좋아, 역시 좋아. 아, 여름에 시원한 게 최고죠. 뜨거울 때는 최고 좋은 게 시원한 거 아닙니까? 캬, 얼음 동동 띄어진 오이냇국 한 사발에 피곤이 싹 풀리는 것 같은데요. 좋죠. 밥 먹고 쉬고 그만큼 또 시간이 갔다는 거니까, 그만큼 또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 중에 하나니까요. 바쁜 작업 속에서 잠시 여유를 가져보는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외부 틀이 만들어졌으니 이제 안을 채워야 할 차례. 바닥 공사부터 진행하는데요. 바닥 패널 위에 설치할 내장재를 가져오는 아들. 5cm 정도 두께의 바닥 패널 위에 전기 판넬과 향균 매트를 시공해 충격을 완화하고 쾌적함을 더하는데요. 올라오는 열을 머금고 있고. 네. 되도록이면 이거는 열을 발산시키면 바로 없어지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열을 좀 머금고 있으면 좋겠다 싶어 지금 해준 겁니다. 하나하나 작업자의 손길이 거치지 않는 순간이 없는 작업. 무거운 자재를 옮기고 힘든 작업을 하며 직업병도 생겼습니다. 손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간혹 한 번씩 통증이 와가지고 조금 완화시키려고 해놓고 있습니다. 갑자기 작업 중에 예보에 없던 비가 내리면서 바빠진 작업자들. 문 크기에 맞게 맞춤 제작한 가구들까지 안전하게 내부로 옮깁니다. 이렇게 고대로 잡고 들어가. 이쪽부터 들어갔어. 딱 들어갔어. 딱 맞춰 되는 거야. 제품들은 비맞이 만들어가지고 예. 먼저 일단 안에다 넣어놓고 예보에 좀더라도 작업해야 할 것 같아요. 비가 와도 이렇게 작업하는 거예요? 예, 해야죠. 비도 오고 마음이 바빠지는 작업자. 작은 공간 안에 화장실과 침실, 부엌 공간까지 마련해야 하기에 외부보다 내부 작업이 더 오래 걸린다네요. 전기면 전기, 수도면 수도 다 돼야 돼요. 그중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 바로 화장실 만들기. 간이 벽면을 세우고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합니다. 두 작업자가 호흡을 맞춰가며 좁은 공간을 채워가는 작업이 이어지는데요. 자, 밀어. 호흡이 안 맞으면 못합니다. 아, 이게요? 네. 말을 좀 알아들어야 되기도 하고.
벽면이 둥근 곡선이기에 가구를 설치하는 데 더욱 쉽지 않다는군요. 둥글게 곡선으로 상판을 이어 싱크대까지 완성. 어떤가요? 이틀에 걸친 도움 텐트 만드는 작업이 이제야 마무리되는 순간. 특별한 여행을 온 듯한 숙소. 독특한 시선을 사로잡고 높은 천정으로 답답함은 덜한 내부에 또 한 번 시선이 가는데요. 즐거운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땀 흘리고 일을 해줬지만은 그래서 행복하게 웃음소리 끊이지 않고 하루하루 보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업자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길 바라봅니다.